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치 리뷰를 해드릴 건데 원딜러분들 시점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자세한 점은 다른 데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원딜 시점에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 원딜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볼게 있고 거기 부분에서 또 꿀팁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원딜러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아칼리 같은 경우에 리메이크까지는 아닌데 좀 바뀌었어요. 체력이 줄어들고 체력 증가량이 올라가고 기본 지성 효과 암살자의 표식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칼리 Q가 기력 소모량이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이제 미니언의 몬스터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마법 피해를. 그 다음에 아칼리가 이제 황혼 장막을 까면 기력이 80 증가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2타 데미지가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타가 뭐냐면 처음 맞추고 그 날아갈 때 시점에 데미지가 세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 마법 피해로 바뀌었고 궁 데미지도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지죠. 아칼리는 제 생각에는 아까도 제가 심지어 게임을 하고 왔는데 봤거든요. 은근 세요. 그래가지고 아칼리 아칼리가 이제 다시 나오면 원딜러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아칼리 같은 경우는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이사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카이사가 W 쓰면 아칼리 장막이 안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캐릭터가 궁이 빠지면 쓰레기라 궁을 먼저 빼면서 한타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칼리 자르러 가면서 못 잘라도 되니까 뭐 자르면 더 좋지만 뭐 사이드에 있는 거 궁을 빼고 한타 시작하시면 좀 더 좋고요. 나르 같은 경우 원딜러분들이 이번에 좋은 게 상체 쪽에서 너프를 좀 많이 먹었어요. 나르 같은 경우는 추가 기본 피해량이 낮아졌고요. 헤카린 같은 경우에 고티어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 피해량 Q 기본 피해량이 낮아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카더스도 기본 피해량이 낮아졌죠. 카더스 정글도 역겨운데 르블랑 마나 소모량이 적어졌네요. 릴리아 같은 경우도 되게 1티어 정글인데 궁시간이 다 20초씩 늘어났습니다. 파이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버프를 먹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버프를 먹어서 이 스킬 같은 경우 재생되기 시간이 적어졌고 레네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전보다 훨씬 낮아졌네요. 궁 체력이 레네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원딜러분들 입장이 좋은 것 같고요.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프를 먹어가지고 저 티어에서 사일런스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일이 버프 먹은 원딜 입장에서 좀 귀찮긴 해요. 사일은 정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버프 먹은 것도 버프 먹은 거지만 이 스킬 당기는 거 조심하세요. 이게 이 스킬을 쓰고 당기면서 저한테 붙거든요. 그것만 안 맞으면 사일런스는 그래도 대처하기 쉬워가지고 괜찮을 것 같네요. 뭐야 사일런스 패시브 그 다음 W 버프 된 게 보이고 우디르 너프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버프인지 너프인지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딜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할 게 신짜오가 나올 거예요. 슬슬 아까도 신짜오 봤는데 제가 고티어에서 신짜오 만나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예요. W 찌르는 거리가 높아졌어요. 봐봐 900에서 1000 됐죠. 그거를 맞으면 이 스킬 거리가 엄청 증가해요. 1100이면 진짜 엄청 거리가 긴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거든요. 보세요. 거리도 2만큼 차이 나고 전에는 이 스킬을 여기서 찔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찌르잖아요. 방금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만나봤는데 개 짜증나요. 오 봐봐요 봐봐요. 진짜로 W를 무조건 맞으면 안 돼요. W 맞으면 이제 멀리서도 이 스킬을 쓱 쓰고 들어오니까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짜오도 슬슬 나올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 거랑 안 알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신짜오 좀 AP 개수가 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뭐 신짜오 장인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딜러분들 저 스킬 세팅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원딜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철갑궁이 흡혈이 10%가 되고 방어막이 터지면 생명력 흡수 증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뀐 게 공격력이 늘어나요. 제가 보기엔 원딜이 좋아서 이걸로 너프시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프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를리아 피오브라 패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근거리가 사용하면 피흡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패치를 하지 왜 다 너프를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보호막 흡수량이 50 정도 증가가 됐고 마지막에 100 증가하는데 별로예요. 그냥 원딜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피 적을 때 공격력 올라간다고 뭐가 좋겠어요. 원딜러는 그냥 생명력 흡수하면서 피흡을 해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나마 공속이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공격력으로 바뀌어봤자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 가던 뭐 3이라 이런 친구들은 뭐 어차피 가야 되겠죠. 철갑궁밖에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패치가 됐다고 다른 원딜들이 철갑궁으로 간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베인? 베인은 그래도 갈만도 할 수도 있어요. 궁이랑 시너지 효과 생각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아펠리우스로 가봤는데 상당히 별로 같아서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원딜들은 원래 가는 애들 말고 나 몰락한 거 왕의 검이 제가 보면 이것도 근거리 때문에 노프가 됐겠죠. 나 스테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받으면 중첩 1회, 1회를 얻어서 6초 동안 최대 체력에 근접 챔피언 2% 원거리는 1.2%만큼 회복하며 두 번째 중첩부터는 회복량이 50% 감소한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스트라이크 좀 너프가 되죠. 50% 감소한다니까. 리안드리 같은 경우에는 탱커를 좀 더 잘 잡게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미드라이너들이 봐야 되니까 넘어갈 것 같고요. 슈엘리아 같은 경우는 이거 옆에 있는 서포터 분들이 많이 갈 텐데 뭐 알리스타, 라칸 이런 친구들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발걸음 분색이 체력 너프 아주 좋아요. 원딜러 입장에서 아주 좋습니다. 강철 가시 책찍도 너프 아주 좋아요. 태양 돋고서 이번에 버프 먹었죠 다시. 근데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볼게 없어요. 뭐 텔레포트만 보시면 이제 텔레포트 추가 이동수가 이제 좀 확 증가해요. 근데 이제 순간이동 이용을 사용하면 민병대 효과가 제거돼요. 민병대가 뭐냐면 20분 이후에 있는 거랑 죽고 나서 민병대가 터지면 그게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텔레포트 재사용되기 시간도 좀 줄고, 기메나발롤리면 원딜러보드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중력 개수인 애들이 없으니까 원딜러가. 굶주린 사냥꾼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요, 죽인 사냥꾼이 스택이 없어도 기본으로 피해 흡혈이 1%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이제 중접다 모든 피해 흡혈 증가량 1.5%죠. 예를 들면 1%랑 1 곱하기 1.7 곱하기 5인데 곱하기 5 9.5인데 이게 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2% 정도 높은 것 같아요. 2%가 크냐?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크죠. 그래도 전체 스킬이 2%고 내 평타까지 합해서 2%인데 좀 크고, 기본적으로 있던 1%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드셔도 상관없는데 선택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또 개꿀룬 하나 찾아왔어요. 개꿀룬이 뭐냐면, 제가 계속 실험도 많이 해보고 어제 계속 게임 해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풍을 가는 캐릭터들이 영리한 사냥꾼을 들면 좋은 것 같아요. 영리한 사냥꾼이 뭐냐면요, 얘들 돌풍 풍이 90초면 쿨타임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이사 같은 경우는 칼날비를 드니까 영리한 사냥꾼을 들어. 따모님 카이사는 영감을 드는데 피해를 어떻게 하는데, 침착이 핏빛길. 참 침착이 핏빛길 안 좋은 거예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이퍼가 최근에 침착이 핏빛길을 들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도현아 왜 카이사 영감 안 들어? 파밍구도 나오면 핏빛길 찍은대요. 이렇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핏빛길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영감이 초반에 싸울 때 좋냐면, 비스켓도 있고 스펠 쿨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싸울 때 영감이 더 좋은 건데, 그냥 무난하게 겪으면 핏빛길이 낫고, 카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사 찍고 핏빛길 찍으면 PU까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리한 사냥꾼을 들면, 안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창모드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이거 튕길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하고요. 지금 보시면 돌풍굴이 90초죠. 영리한 사냥꾼 스택 안 쌓여있는데 쓰면 몇 초예요? 8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영리한 사냥꾼은 기본적으로 8초가 줄어요. 돌풍이 0스택이어도. 그 다음에 3스택이면 9초예요. 1스택 다 3초에서 4초 줄더라고요. 근데 3초가 기본이니까 9초를 더하면 얼마예요? 17초죠. 90초에서 17초 빼면 뭐예요? 73초예요. 돌풍 시대일 때 몇 초일까요? 60초였어요. 왜 3스택 기준을 들으면, 3스택은 쌓기가 쉬워요. 왜? 라인에서 2킬 먹고 정글까지 킬 따기 쉬워요. 우리가 탑미드까지 따기 어렵지만 정글까지는 그래도 정글이 갱오니까 따기 쉬워요. 그래서 3스택을 기준으로 들었고, 5스택일 때는 그럼 몇 초겠어요? 67초까지 줄어요. 봐보세요. 룬 최대 중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돌풍을 초기화시키고 쓰면 67초예요. 그러면 돌풍이 사기 시대일 때보다 7초만 는 건데, 롤 자체가 와 진짜 돌풍이 1초, 2초 차이로 못 잡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영리한 사냥꾼을 든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되게 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선택지예요. 선택지. 똑같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징크스 룬을 뭐 정복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똑같이 들어도 돼요. 궁주린 사냥꾼이 너풀과 먹어도.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판에 돌풍을 가야 돼. 그럼 룬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아펠리오스가 기본적으로 정복자에다가 이렇게 들죠. 근데 이제는 좀 궁주린 사냥꾼 너풀 먹어서 뭐 제 피피길로만 피흡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영리한 사냥꾼을 여기 끼워 넣는 거죠. 이러면 좀 이제 룬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뭐 자야 같은 경우는 룬을 치속에다가 이렇게 들고, 원래 보통 이렇게 들어요. 아니면 신발의 비스켓. 근데 뭐 자야도 뭐 이렇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야도 이렇게 들어도 되지만, 자야가 초반에 워낙 라인전 약해가지고 비스켓을 드는데 뭐 이런 느낌. 그 다음 케이틀린도 기발에다가 영리한 사냥꾼 이렇게 드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룬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천천히 영상은 다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뭐냐, 이거는 어디 유튜브로 가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영리한 사냥꾼 들으라고. 제가 옛날에 우주력 통찰력 룬을 처음에 했을 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저를 어느 정도 믿고 따라오셔도 되는 게, 이거 있다 개사기 특성 공개, 이게 2개월 전이잖아요. 봐봐, 이때부터 우주로 통찰력을 드는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다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1개월 전부터 시작했죠. 제가 생각보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80-9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지금 오늘 운 좋게 이 영상을 찾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꿀 빠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패치노트 더 살펴보자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있으면 이제 케이틀린 스킨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뭐 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원딜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다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핵심이 뭐다? 영리한 사냥꾼이에요. 영리한 사냥꾼. 그래서 영리한 사냥꾼 한번 꿀 빠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패치 리뷰는 여기까지. 제가 패치 리뷰 저번에 읽어봤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을 비해서 명확하게 뭐 이게 왜 좋아졌고 이게 왜 너프를 먹었냐 이런 건 없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딜러 챌린저를 지금 찍었고 지금도 챌린저잖아요. 지금 보시더라.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다른 애들이 뭐 좋아서 너프를 먹었든 버프를 먹었든 그럴만 하니까 먹었겠죠. 그냥 이 시점에서 얘가 너프를 먹었으니까 알고만 있어라. 그 다음에 원딜러분들은 누굴 조심해라, 뭐 신짜오 같은 거 이런 것만 알려드릴 거라서,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면 제 유튜브 이거 패치노트 리뷰보다는 다른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딜 시점에서만 해드리는 거라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